자, 안녕하세요. 팀모토스입니다. 이번에 신형 E클래스 W213 모델 입고되었고요. 에코파워백과 QXD950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벤츠 순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르세드 벤츠 순정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다 탈거하고 아이나비 QXD와 에코파워백 장착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벤츠사에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블랙박스 달아주고 AS 되니 안 되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장착을 했습니다. 자, 에코파워팩 항시 전원되게 장착을 해드렸고요. 트렁크 공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에코파워팩 20C 차량 20C 장착을 해드렸고요. 이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1시간 충전으로 60시간이 가능한 인산철 보조 배터리고요. 1시간만 충전하면 완충이 될 수 있는 차저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12V 입력이 들어왔을 때 15A로 충전을 하고요. 14.7V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220W고 가장 지금 현존에 나온 배터리 중에 가장 충전 속도가 빠르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KC 인증 마크와 그리고 KN41 자동차 내성 인증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차다 보니까 유럽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CE 인증과 그리고 미국 인증, FCC 인증까지 4개의 인증을 확보된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으로 수출도 나가고 있고요. 유럽차에 가장 적합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요. 자, 아이나비는 제일 위쪽으로 올려 달았고요. 배선 최대한 보이지 않게 작업했고 뒤에도 FHD고요. 자, QXD950인데요. 이 QXD950 박스고요. QXD950은 여기 유리 공간이 남는 곳에다가 이 카바 탈거해서 안도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독일 퇴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잡소리가 안 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흡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센터는 아니지만 우측에 장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뒤 모두 FHD고 에코파워팩의 힘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이나비 QXD950 같은 경우에는 프리포맷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분께서 굳이 포맷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이트 비전 적용돼서 밤에도 나처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뒤 모두 FHD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상 팀 모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